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전 원내대표가 오는 3월 8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얼마나 보수 진영을 망쳐왔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절대적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차기 대표는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강력한 대야 투쟁을 통해 전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이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거론되는 사람들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 많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인기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이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30대의 역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를 뽑아서 대선에 임했습니다. 그게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 이두 차례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두 차례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작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준석으로 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권성동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대통령 후보에 나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대구시장 자리에 앉아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좌충우돌적인 아주 비판을 실어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굳이 지금 와서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다마는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승에 쌓였던 박근혜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줌 윤핵관 이외에는 아무런 친일 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 당대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있어, 곧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거다.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은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한국 정치 사상 적과 내통하여 자기 편 등 뒤에 칼을 꽂는 기막힌 배신은 박근혜 탄핵 때가 처음이었다.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탓하지 않겠지만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 박근혜 잔류세력인 모양입니다. 잔박과 야합하여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하여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 제발 이런 사람들은 자중해라.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 당 책임 당원들은 배할 도 없느냐? 더 이상 당을 어지럽히고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분탕질 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 새해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 좀 잘하자. 하방해서 중앙을 보니 올해도 걱정스럽다. CES 참관차 라스베가스 출장을 갑니다만 다음 주 귀국하면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홍준표 씨가 이름을 대지 않고 거명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되는 분들은 뭐 유승민, 황교안, 나경원 뭐 등등 여러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배신자들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과연 당대표로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대표 선거가 흥행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 MBN과 TV조선이 한쪽은 불타는 트롯맨, 또 다른 쪽은 미스터 트롯2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덕을 보고 있습니다. 즉,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MBN은 12%대까지 올랐습니다. MBN 창사 이래 최고 시청률이고 그 시간대에 전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입니다. TV조선의 미스터 트롯2는 두 번 했는데 시청률이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하니까 서로가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미스터 트롯이 왜 성공했느냐 하면 거기 보면 여러 형태의 경쟁을 붙입니다. 단체전도 붙이고 1대1로 이른바 데스매치도 붙이고 하는데 과연 이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그 정도의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을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하나마나한 대표 경선이 될 것이냐, 또 하나 이준석을 능가하는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준석을 그렇게 모질게 몰아냈으니까 새로 뽑힐 당대표는 이준석처럼 중도층을 잡고 수도권의 표심을 잡고 젊은 세대를 잡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이준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으면은 경선을 재밌게 하면은 만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임명웅이라는 희대의 가수가 처음부터 등장한 거 아니잖아요. 미스터 트롯 하기 전에는 이름도 존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스터 트롯 경쟁을 하면서 저 사람의 노래 실력이 눈에 확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일체 반영하지 않고 당원들 투표에만 의거해가지고 대표를 뽑겠다고 하니까 이게 경쟁을 하더라도 국민들 참여, 국민들의 참여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미스트롯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의 평가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비중을 둔 게 일반인들의 인기투표였습니다. 일반인들의 인기투표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순위가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전문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들의 결정을 뒤엎느냐 하는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진정한 스타를 만들어내더라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가 과연 흥행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신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보다 더 나은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지금 거의 해체 상태에 있는 이 지지 기반, 분해 상태죠. 2030 떨어져 나가고, 중도 떨어져 나가고, 보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한 이 지지층을 다시 모을 수가 있겠느냐. 다행히,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법대로,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의 정석대로 바둑을 두니까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안보를 잘하고 아무리 법치를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그 잘한 게 다 무너져 버린다. 바로 이명박 박근혜의 실패, 정치의 실패, 정치의 실패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전당대회 과정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연예, 예능은 90%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